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자,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서로 믿음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큰 일을 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지만 너무 커서 볼 수가 없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너무 미세해서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옛날, 아주 먼 옛날, 높고 넓은 큰 바다의 조그만 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넓은 바다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섬은 크지 않은 섬인데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 섬은 먹을 것이 풍족한 섬입니다. 그 섬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그 섬을 섬기는 추장, 젊은 추장인데 힘이 셉니다. 그리고 마음씨가 착합니다. 열정적으로 섬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추장을 존경합니다. 그 섬에는 정말 행복이 가득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그 추장의 어머니, 어머니는 늘 바닷가에서 무슨 노래를 부릅니다. 저 먼 수평선을 바라보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를 가까이서 들어보면 그 노래 속에 빨려 들어갑니다. 저 멀리 바다 멀리 끝에 무슨 희망이 있는데 꼭 거기를 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 바빠서 아무도 그 노래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만, 딱 한 사람, 그 추장의 딸이 할머니의 노래를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부르는 노래 소리를 듣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저 바다 끝에 저기에 뭐가 있을까? 할머니는 노래를 부를 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조상들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손녀에게, 얘야, 저 바다 끝에는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 저 바다 끝에 가야 우리가 살 길이 있다 하면서 이 꿈을 심어주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추장은 자기 어머니가 어린 손녀에게 그런 이야기 들려주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장도 더 젊었을 때 친구와 함께 저 바다 끝으로 가서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다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친한 친구를 그만 잃고 자기도 구사일생으로 겨우 살아왔기 때문에 이 섬을 넘어가면 먼 바다에 가다가는 우리 모두 죽는다. 다시는 저 바다 끝에 가면 안 되겠다. 이 섬에서 잘 살 길을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살기 좋은 섬마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을에 열리던 나무 열매들이 속이 비어가지고 제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는 마름병이 생긴 겁니다. 사람들은 추장에게 와서 나무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추장은 우리가 살 길을 찾아보자, 그러면 여기는 맨날 가꾸던 땅이니까 좀 쉬어두고 덜 가꾼 땅에 다시 나무를 심어보자 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섬에서
가까운 바다에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와가지고 이제는 물고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물고기를 다 잡아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섬 안에 먹을 것이 다 고갈되고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도 더 이상 잡을 물고기가 없을 것 같은, 이대로 가다가는 이 섬이 모두 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들어 사람들은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추장의 어린 딸은 할머니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다 끝으로 가야 한다. 저 먼 바다로 가면 거기에 길이 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래 조그만 배를 타고 이 추장의 딸이 바다를 향해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난생 처음으로 그 바다에 가보니 큰 풍랑을 만나고 큰 파도를 만나고 너무나 고생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헤쳐나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바닷길입니다. 그렇지만 바다의 신이 이 여자아이를 지켜줍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아이는 드디어 먼 바다에 가서 비밀을 알아냅니다. 왜 자기 동네에 흉년이 들었는지. 그 비밀은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마우이라고 하는 사람과 한 여자신이 싸워서 이 마우이라는 사람이 여자신의 보물을 훔쳐가 버렸기 때문에 이 여자신이, 이 여신이 분노가 나서 더 이상 자기 일을 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추장의 딸은 마우이라는 사람을 설득하고 설득해서 네 훔쳐낸 것을 다시 원래 자리에 갖다 두고 두 사람을 화해시킵니다. 절대 화해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사람이 화해하니 세상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그리고 생명의 기운이 다시 일어나서 자기가 살던 그 섬마을에도 다시 새로운 생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끝낸 여자아이 배를 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아이를 환영해 줍니다. 그리고 이 여자 추장의 딸이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네 사람들 마음속에 저 바다 끝으로 가자. 우리 조상들이 탐험하고 미지의 섬을 향하여 그곳에서 정복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풍요로운 섬을 발견하고 또 깊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도 더 이상 이 조그만한 섬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조상들이 타던 저 깊숙이 감추어두었던 배를 꺼내서 먼 바다로 항해를 하자 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커다란 배를 타고 드디어 대모험에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조그만 섬이 아니라 큰 바다 곳곳에 숨겨져 있는 많은 섬들을 탐험하면서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2016년도에 디즈니 영화사가 만든 모아나라고 하는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그 영화의 줄거리를 보니 그 조그마한 섬, 그 섬을 살린 것은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대로 들려오는 이야기요. 그 이야기는 할머니가 노래하던 이야기요. 그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한 소녀, 추장의 딸 모아나. 모아나는 그 이야기를 지도 삼아서 먼 바다에 갔고 마침내 동네 사람들을 그 편협하고 조그마한 지역에서부터 벗어나서 생명과 기회가 넘치는 저 먼 바다를 향하여 모험할 수 있는 원래 그들 조상들이 살아가던 탐험과 모험의 정신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한 나라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 예로부터 들려오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나요? 우리에게도 당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군 이야기는 곰이 여자가 되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단군 이야기에는 곰이 여자가 됩니다. 근데 왜 곰이 여자가 되고 싶어 했을까요? 사실은 하늘에서 환웅이라고 하는 이 하늘의 아들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환웅이 곰이 변하여 된 여자 웅녀와 결혼을 해서 태어난 아이가 단군입니다. 단군 이야기는 허무 맹랑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일제시대를 살아갔던 우리 선배들한테는 단군 이야기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고 너희는 원래부터 미개한 족속이요 원래부터 일본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불쌍한 민족이다 이렇게 우리를 짓밟을 때에 우리 조상들은 단군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다 우리는 천손 하늘의 자손이다 하면서 단군 이야기를 기백으로 삼아서 일본의 압제에도 끝끝내 굴하지 않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열심히 투쟁하고 그 독립을 일구어낸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단군 이야기를 진심으로 믿고 그 이야기 속에서 자기들의 정체성과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믿음을 세운 사람들은 일제시대 때 일본에게 굴하지 않는 정신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신화는 어떤 사람에게는 허무 맹랑한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미래를 향해서 항해할 수 있는 지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 설교는 영화 이야기에다 단군 이야기를 하니 교우 여러분이 좀 갸우뚱할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님,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렇지요? 그럼 이제 성경을 봅시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여기에 말하는 묵시, 계시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그것은 하나님이 장차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가겠다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 하는 그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예언을 말하고 청년들은 환상, 비전을 보고 그리고 아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세상에 대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없으면 그러니까 마음속에 묵시가 없으면 즉 하늘의 계시가 없으면 사람은 방자히 행하게 됩니다. 방자히 행한다는 말은 뭔 뜻입니까? 돈으로 유혹하면 돈에 빠지고 쾌락으로 유혹하면 쾌락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런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도 사실은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로 예수님은 겨자씨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작지만 마침내 큰 나무가 되는 겨자씨 이야기, 씨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길이 기억에 남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다. 그런데 제사장이 멸시하고 레위인도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지켜주었다는 이야기, 돌보아주었다는 이야기. 예수님은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원하시는구나 하고 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은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고 현실이 아무리 팍팍하고 있는 사람이 득세하고 또 유전무죄인 것 같고 갑의 횡포가 이 세상을 뒤덮고 권력자들이 이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들을 가슴에 품고
이 현실보다 더 나은 현실, 더 나은 미래를 현실로 당기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살아갔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특별히 지금 자라난 아이들 마음속에 어떤 이야기가 자라나고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들의 미래입니다. 모아나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할머니처럼 우리들은 자꾸 노래를 불러줘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옛날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꿈의 이야기여야 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삭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삭도 죽기 전에 두 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 전에 열두 아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유언으로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야곱의 아들 요셉은 내가 죽거든 이집트에 내 있는 내 뼈를 다 긁어 모아서 우리가 들어갈 그 땅으로 가지고 가야 한다. 뭔 얘기입니까? 죽을 때도 요셉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그 땅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손들에게 현금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만이 할 일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들의 미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다면 자손들에게 돈만 물려주게 되면 어쩌면 자손들은 그 돈 때문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행복할 수는 있지만 돈은 결국 다 쓰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될 귀한 이야기, 유산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 시대보다도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들이 살아갈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40년대에 태어나신 주님은 아버지가 신발, 고무 신발을 사다 주셔서 학교에 신고 가면은 돌아서면은 고무 신발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60년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고무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은 운동화를 신었으면 좋겠다. 운동화를 그렇게 신고 싶었습니다. 40년대에는 집신을 신고 다녀서 고무신 하나 얻는 것이 소원입니다. 60년대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운동화 신게 되는 것이 그렇게 소원입니다. 옛날과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또 다릅니다. 우리 집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에 무엇이 있을지,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 돈으로만 해결할 수 없고 지식으로만 해결할 수 없고 그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사셨습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성경의 이야기를 예수님도 가슴에 품고 아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를 통해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겠구나.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으며 눌린 자는 풀려난다고 하시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가슴에 품고 그래 지금이 바로 그때다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자신의 삶 속에서 현실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은 사람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외톨이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고 눌린 사람들이 풀려나서 당당한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마음에 꿈꾸었던 그 세상을 자기들도 함께 꿈꾸며 살아가겠노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세상은 허황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늘에서 들려온 이야기,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를 가슴에 품고 예수님은 묵묵히 그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을 위하여 걷고 또 걸어갔습니다. 교우 여러분, 그 길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웠죠.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떤 때는 밤늦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펼쳐나가야 되는데, 이 꿈을 들려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반응이 없는 거지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거지요. 심지어 자기 측근에 있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이 이야기를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펼쳐나갈 수가 있는지요?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줘야겠는지요? 성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기도가 아주 심한 통곡의 기도였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 말씀에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심한 통곡의 기도, 어떤 통곡입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이 팍팍한 이곳을 개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꿈을 펼쳐나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든 길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슴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실현시켜 나가기에는 현실이 너무 척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밤이 깊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내 속의 이야기가 얼마나 분명한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저는 3년 동안 이 복음을 가르쳤으니 이제 열매를 기대해야 되는 때가 아닙니까? 라고 조금 책망이 섞인 말씀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을 돌이켜볼 때에 아직 내가 이 이야기를 잘 모르는구나. 만약에 내가 이 이야기를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처럼 심한 통곡을 하며 기도하고 있을 텐데, 베드로처럼 졸고 자고 있지 않을 텐데,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자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이 고단하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땀을 흘리면서 절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그 이야기를 몸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깨닫고 그 이야기를 하늘로부터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일생을 거기에 바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붙였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그 하나님의 경륜에 의하면 은혜의 경륜이라고 소개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은혜의 경륜이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요새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불자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인과 불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개신교 신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과 불자가, 즉 절에 다니는 사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세상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꿈꾼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세상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다. 때가 오면 우리들을 저 천당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때가 차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자나 신자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실 세상이라고 소개합니다. 교회 여러분, 솔직히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앞에 핏대를 올리면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 또는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이야기를 저도 지금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이야기가 저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 선명해질수록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폭넓은 사람으로 포용하면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의 복음 또는 하나님의 경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힘써 배운다면 우리들은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힘써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이야기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바다 이야기라는 2004년도에 유행한 이 사기성 이 도박 게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는 분 아멘합시다. 네, 바다 이야기. 요새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많은 사람들의 이 돈을 쓸어가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주식 투자 또는 부동산 투기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들의 시대에 우리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하면 부자 된다. 또는 주식 투자를 하면 부자 된다. 또는 이걸 하면 부자 된다. 이걸 해야 성공을 한다.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떠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될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이 속에 선명해질수록 우리는 현실의 이 문제들을 뛰어넘고 우리들을 미래를 향하여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보고 들을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뭘 해야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먼저는 뭐 서로 사랑하고 전도하고 이런 거 좋지요. 양심적으로 살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자기 가진 재능을 서로 나누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일 낮예배는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주일날 오후에는 그룹으로 모여서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말하고 듣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속에 이 이야기가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그리고 죽음이 임박해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입에서는 옛날 아브라함이 불렀던 노래,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입으로 고백하며 꿈꾸던 그 세상,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 대한 비전의 이야기와 노래를 우리 자손들에게 들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야기는 우리 인생을 미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스트리아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혁명을 하고 또는 법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기는 너무너무 어렵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이야기를 들려주어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낡은 이야기를 뿌리칠 수 있는 강력한 이야기, 미래를 인도할 수 있는 새 이야기를 들려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운명이 바뀐다면 그것은 새 이야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힘써서 할 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마음속에 한번 그려봅시다.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서로 서로에게 그 이야기를 나누어줍시다. 그리고 우리가 소그룹 모임으로 또 대그룹으로 모여서 그 이야기를 함께 노래합시다. 그러면 그 노래소리가 하나가 되고 그 노래소리가 우리의 합창이 되고 중창이 되고 솔로가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하나님의 세상으로 바꾸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는 어떤 노래가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장에는 지금 어떤 노래가 들리고 있습니까?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것이 제가 살고 있던 섬마을에도 눈만 뜨면 들리던 노래였습니다. 잘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노래를 가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잘 살아봤는데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에게는 새 노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자리를 잡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점점 열릴수록 우리들은 새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다가 죽을 때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우리의 노래소리를 듣고 자라난 이들이 우리의 미래를 멋지게 열어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야기를, 주님의 비전을,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미래를, 주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새 세상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시고 선포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사셨사오니 오늘 우리들이 그 이야기를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뒤죽박죽되어 있는 세상과 부모님과 선생님들로부터 들은 많은 잡다한 이야기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맑은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생명을 주는 이야기, 그리고 아름다운 미래로 우리를 안내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들이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비참한 현실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열악한 상황들을 바꾸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주님 나라의 대리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